어제 애플이 왜 빠졌습니까, 여러분? 어제 애플이 급락해서 나스닥이 빠졌죠? 애플 급락한 게 무조건 바클레이즈가 애플에 대해서 하방을 외치고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아이폰 15가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거예요, 판매량이. 이 갤럭시 됐단 얘기예요. 충성이고 뭐고 간에 아이폰 15가 그리고 맥북이 어쨌든 얘가 갖고 있는 그런 인벤토리들이 별로라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까 애플도 지금에서 이제는 목숨 걸게 애플 XR 있죠, 기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새로운 먹을 아이템이 XR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몰빵을 칠지 안 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애플이 업사이드가 열려있기가 쉽지 않다.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더우존자예요. 제가 저번 주에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그림 그렸다가 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처음에. 어떤 건 바로 가고 어떤 건뭐두달 있다가 가고도 할수 있지만 어쨌든 그 그림 그려서 간게 더우존자예요. 근데 장담하는데 더우존자는 또 가요. 더우존자는 장담하는데 또갈 건데 XR 기기 주요 밸류체인에 대해서 정리된 거예요. 기판에 뉴플렉스, BH, 인터플렉스 이게 있고요. XR 기기.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보면 카메라, 센서 이런 것부터 여기 보시면 나무가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LG노트 이런 건 뺄게요. 이런 건 너무 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뭐 파트론 빼고 파워로직스 빼고 세코닉스 빼고 MCNEX는 바닥이지만 이게 좀 이게 이 얘네가 너무 숫자가 안 나와요 지금. 볼수 있는 나무가 BH 빼고 인터플렉스 빼고 그러면 뉴플, 더구, 나무가 여기 보시면 선익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이쪽에 APS 빼고 SNU 바닥에 얘는 좀 중간 SFA 무겁고 원익이 안 되고 주성 엔진이 안 되고 APC도 안 되고 이눅스 안 되고 세미콘 더안 되고 안 되고 이거 다안 돼요. 뭐 어차피 이게 파생이 돼가지고 이게 뭐 엄청나게 잘 팔리면 당연히 더구 뉴플 나무가 선익 이런 애들은 상한가 갈 거고 거기서 파생이 만약에 되면은 메타버스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국내 요소기술 소프트웨어 보면 맥스트 있죠. 이게 뭐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있었던 메타버스 애들 있잖아요. 거기까지 파생이 돼서 확장성이 일어날 수 있죠. 만약 잘 팔리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메타버스나 플랫폼 쪽뭐 예를 들어 위즈빅이나 자이언트 스텝이나 이런 거 말고 볼 거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LG 이노텍이나 이런 삼성전기 이런 거 너무 무겁다는 얘기죠. 아 퀄컴 인텔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야 된다. 아또 하나 있거는 라운텍. 라운텍을 빠뜨려. 이 다섯 개. 많아요, 다섯 개. 물론 여기 지금 밸류체인에 보면 뭐 엄청나요. 뭐 솔루스 첨단소재 솔브레인, 저 위에 보면 뭐 퀄컴부터 시작해서 브로드컴, 뭐 노르딕, 엔비디아, AMD 많은데, 그거 언제 다 합니까? 못해요. 기판 업체 말씀드렸지만, 심택이 올라갔죠. 대덕전자도 이제 봐야 된다. 제가 하나 더본게 혜성DS예요. 혜성DS. 이게 날라갔어요. 왜냐면 얘가 공장 증설한 게 올해부터 올해 1월 됐죠, 이제. 새해 됐으니까. 얘가 공장 증설한 게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나와요. 혜성DS는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도체 20개, 30개 있다고 다할순 없잖아요. 뭐, DB 가이트 같은 거할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뭐, 덕산 네오룩스나 뭐, 이런 것들. 예? 원익 IPS. 원익 IPS는 그나마 바닥에서 튈수 있는 그런 걸 해놨네요. 아니, 이거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주가 퍼포먼스가 끝났어요, 이미. 사이클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죽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기판 업체들을 봐야 되지 않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기판 업체들 이게 지금 역사의 고점이거든요. 심태? 여기 인사로 가요. 얘네들은. 왜냐면 기판이 되게 중요해지고 AI 때문에 더 뭐라 그럴까 세밀해져서 이 기판 업체들이 어떤 기술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에 주요 부품 중에. 뭐 기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